안녕하세요. 오늘은 늑대를 접어보겠습니다. 이렇게 언제는 사자랑 곰채무리가 피아노를 쳤습니다. 일단 먼저 정보를 읽어드립니다. 그리고 다른 반대쪽으로 힘으로 이렇게 해드립니다. 과연 이강인 선수를 또 선발로 기용할 것이냐에 대해 의문점이 들고 발렌시아가 원정에서의 경기력이 그닥 좋지 않다는 점으로 볼 때 무승부를 생각해 봐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저는 일단 발렌시아가 지난 경기에서 상당하고 생각을 하고 있지만 그다음에 넘어가게 이렇게 되고 발렌시아가 이번 시즌 아직까지 연승을 기록한 적이 없기 때문에 저는 이 경기 페타페의 단독 무승부 예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발표되고 반대쪽도 똑같이 이렇게 일류첸코와 칼로세비치 선수가 나가게 되면서 그 자리를 대체해줄 새로운 외국인 용병들을 영입했는데 바로 사시 선수와 프레시스 선수인데 자가격리로 인해서 이 경기에서 다시 피고 여기가 여기의 의도로 이렇게 이렇게 되면 이렇게 똑같이 역시 수비 자원들을 영입하면서 서트리오가 완성이 됐습니다. 그 서트리오가 이렇게 됐죠? 그 다음에 여기를 이렇게 숨을 잡았죠. 이렇게 있었는데 이렇게 숨을 잡았죠. 이 밝혀지고요. 그리고 여기 손이 반대 우도로 이렇게 잡았죠. 다시 펴주고요. 펴주세요. 이제 여기가 여기 접었던 거 여기가 여기 안쪽으로 들어가게 해주세요. 일단 먼저 접었던 거 한쪽을 이렇게 아까 접었던 거 한쪽을 이렇게 이렇게 접어주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될 거예요. 여기를 가운데를 이렇게 접어주고요. 이렇게 될 거예요. 이렇게 된 상태에서 아까 접었던 걸 채무처럼 똑같이 접어주면 이렇게 될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여기 안에 이렇게 안으로 또 들어가게 해줄 거예요. 여기 안에 또 들어가게 이번 시즌 이정엽이 떠났지만 이브리그 득점왕 바로 레반 동무스키가 안병준 선수를 영입해온 부산이고 또한 공격수 드로젝 선수를 크로아티아에서 영입을 해왔습니다. 크로아티아 이브리그 득점왕과 최우수 선수 출신 공격수라고 하고 부산 페레즈 감독님께서 부산에 오기 전부터 눈여겨봤던 선수라고 하네요. K리그에서 통한지 뭐 저는 이래드릴게요. 반대쪽도 똑같이 해주세요. 이렇게 접어주고요. 여기 권이 여기 가운데로 오도록 해주세요. 그리고 여기 펴고 여기 안쪽으로 들어가게 해주세요. 이렇게 접고요. 이렇게 접고요. 여기 반으로 이렇게 바로 접고요. 그 다음에 아까 접은 것처럼 이렇게 레가스 가비오 라인으로 공격진을 꾸릴 것으로 보이고 가비오는 부천 FC에서 영입을 하면서 기존 멤버인 레안드로와 브라질 양쪽 윙 듀오를 결성했고 그 다음에 여기가 또 여기 안쪽으로 들어갈게요. 레가스가 중앙 공격수로 활약할 것으로 보입니다. 결론적으로 아직 경기를 까보진 않았지만 양팀 모두 공격적인 측면에서 영입이 잘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과거 맞대결 전적만 보고 부산 승으로만 접근하기에는 전 이래 될 거예요. 여기가 뒷다리 될 거예요. 그때 그리고 밑에를 어떻게 해볼지 일단 먼저 여기 뾰족한 손과 여기 뾰족한 손과 만나게 잡아주세요.
많이 뛰진 못했는데 이번 훈련 때 골문 구석 상단으로 그냥 연속 네 번이나 슛을 꽂아 넣으면서 그 다음에 여기 여기가 여기에 가지로 크게 이렇게 선으로 이렇게 치고 반대 이렇게 선으로 그 다음에 다시 치고 이것을 이렇게 세모를 여기 안에다가 넣어주세요. 아직 회복 중이기 때문에 개막 전부터 복귀가 가능할지 의문이 들고 있습니다. 오래 될까요? 시대에서 말씀을 드려보자면 일단 많은 난 반대로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여기가 잡을 때 이렇게 되셨잖아요. 이런 거 맨 세모를 여기 안쪽으로 자진사임을 해서 FC 서울 팬들은 런보형이라고 부르더라고요. 그 다음에 1을 될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이렇게 접어주면서 이렇게 또한 수비수 안드레에비치 선수도 자가 격리 중으로 출전이 불가해 보이고 외국인 선수 두 명을 영입 중으로 알고 있는데 영입이 확정이 되더라도 4월 중순 이후에나 팀에 영입이 가능할 것 같아서 그리고 이렇게 가운데 이렇게 되어 있는 선이 울트로 쓰여 있는 대로 이렇게 적어주세요.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수원 삼성의 홈에서 경주 역사를 일단 밝혀주고 반대쪽도 똑같이 이렇게 우승 예상합니다. 11번 경기 셀타비고 대 바야돌리. 이 경기는 셀타비고의 승밖에 보이지가 않는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이변이 일어날 수도 있겠지만 현재 해외 배당도 셀타비고 정배당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고 또한 셀타비고가 최근 좋지 않은 경기 결과들을 보여주고 있긴 하지만 홈에서만큼은 6승을 챙기면서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이번 시즌 그 다음에 여기를 세모로 접죠. 접었는데 우리 다 접지 말고 끝만 접어요. 끝만 접어요. 그 다음에 다시 펴주고 반대쪽도 똑같이 이렇게 끝만 접어주세요. 그 다음에 다시 펴주고요. 오늘은 꼭 펴주고요. 그 다음에 여기를 첫 번째 접었던 걸 이렇게 접어주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뒤에 있는 것을 이렇게 접어주면 돼요. 12번 경기 카디스 대 베티스. 일단 그리고 이렇게 접어주고 이렇게 펴주세요. 그 다음에 여기를 이렇게 있는 상태에서 중점 주름에서 이렇게 접어주세요. 이렇게 가르쳐주고 그다음에 이렇게 해주면 앞다리 여기는 앞다리가 될 거예요. 다시 반 그리고 여기를 이렇게 이렇게 그다음에 여기도 이렇게 접어주면 그리고 또 이렇게 접어주고 그리고 같이 접어주면 보이지가 않습니다. 또한 패턴적으로 베티스는 이번 시즌 최다 연승이 2연승인데 현재 2연승 그러면 이게 완성될 거예요. 이게 쥐 될 거예요. 반대쪽도 똑같이 이렇게 한 개 이렇게 됐어요. 이렇게 13번 경기 그라나다 대 그 다음에 똑같이 이렇게 여기 선 보이죠? 여기 선 있는데에
추천 있는 데에서 가져주세요. 간신히 LG를 이기는 수준인데 이 수준 자원들이 빠지게 된다면 저는 그라나다의 승을 예상하기는 힘들다고 보여집니다. 현재 그라나다 승리 68% 가까이 투표율이 몰려있는데 저는 그렇게 몰리기에는 현재 그라나다의 체력적인 문제, 주전 선수들의 이탈로 인해서 그라나다의 승을 예상하기는 힘들다고 이렇게 예상합니다. 수가 추천이 불가합니다. 앞전에 불가하고 자원이 승리 68% 가까이 투표율이 몰려있는데 저는 그렇게 몰리기에는 현재 그라나다의 체력적인 문제, 주전 선수들의 이탈로 인해서 그라나다의 승을 예상하기는 힘들다고 저는 이변으로 그라나다의 무와 그런데 20점 더 위로 가도록 해주세요. 일단 위에 경기를 치렀습니다. 위에 가도록 해주세요. 경기를 치르고 2-1로 승리를 거뒀고 그 다음에 귀를 만들어줄 건데요. 귀를 이렇게 위로 일단 먼저 해주고요. 그 다음에 다시 밑으로 해주세요. 그다음에 반대쪽 귀도 똑같이 이렇게 해주고요. 그다음에 밑으로 다시 가세요. 그다음에 털을 해줄 건데요. 일단 먼저 이게 이만큼 정도 이 얼굴 안에 여기 들어가고 다시 펴주면 돼. 다시 올라가게 해주면 돼. 3인방의 출전이 가능하기 때문에 지쳐있는 비아레아를 상대로 충분히 한 방을 먹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AT 마드리드가 이번 시즌 연패가 이렇게 될 거예요. 이것은 여기는 여기를 이렇게 접고 다시 피면서 여기 안으로 몸털 몸과 다리 사이에 가도록 이렇게 튀어나온 거는 다시 안쪽으로 해주세요. 그 다음에 반대쪽 똑같이 이렇게 해주고 여기를 안으로 들어가게 해주고 나온 거는 다시 이렇게 안으로 이렇게 해주세요. 그리고 꼬리를 해줄 건데요. 꼬리를 이렇게 이렇게 튀어나오게 해주세요. 그 다음에 반대쪽 똑똑같이 예스 이렇게 이렇게 여기를 이렇게 잡아주세요. 그리고 좀 살이 조그마잖아요. 살이 조그맣게 하려면 여기를 펴요. 접었던 걸 아까 펴요. 이렇게. 그리고 이것을 이렇게 안으로 이렇게 잡고 다리는 안으로 잡지 말고요. 그다음에 꼬리 해줬죠? 그다음에 이것을 다리 펴주고 여기를 뒤로 이렇게 해주고 여기를 다리 꼬리 있는 쪽을 안으로 이렇게 해주고 다시 이렇게 잡아주세요. 그러면 뒷다리 이렇게 앉아있는 거 완전히 다른 것도 이렇게 똑같이 이때 뒷다리가 이렇게 완성되고요. 그 다음에 앞다리도 똑같이 이렇게 접어주고 이렇게 뒷다리 있는 데에서 접어주고 다시 이렇게 접어주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접어줬다가 이렇게 접어주면 그리고 이렇게 해서 이때가 완성됩니다. 잘 접었으면 좋았겠고요. 그 다음에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안녕.